뭐 이건 완전히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그냥 보편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뭐 하고 계신 걸 거예요. 제 차기도 이제 있지만 OBM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이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오픈이라는 게 여는 거잖아요. 그랬을 때 가장 먼저가 거의 절반이 저는 호감이라고 주장을 해요. 호감. 내가 호감을 갖고 있는, 이 호감을 주는 거 이런 부분이잖아요. 그러면 호감을 받는 또 첫 번째는 처음에는 이제 이미지가 되겠죠. 뭐 표정이라든가 옷 입는 거라든가 뭐 말투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점검을 받으시는데 괜찮으세요. 그죠? 호감 가는 외모를 갖고 계시고 목소리 갖고 계신 것 같아요. 두 번째가 이제 칭찬이죠. 예, 집에 들어왔을 때에 어찌 됐든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것은 작은 칭찬부터 시작해서 자 누가 집에 들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실 부담스럽긴 하잖아요. 근데 와서 칭찬거리를 찾아야겠죠. 그냥 뭐 입에 바른 칭찬이 아니라 어머 깔끔하시네 이런 게 아니라 좀 디테일한 부분 하나 발견을 해서 이런 거 하나를 물어갖고 칭찬을 하는 거. 집집마다 뭐 특징들이 있죠. 혹시 노하우가 있으시면 칭찬 사례가 또 있었으면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도움을 받았잖아요. 그럴 때 자연스럽게 아 저도 이렇게 도와주셨으니까 저도 팁 하나 알려드리고 갈게요. 이렇게 접근하면 듣겠죠. 그러면서 하고 싶은 얘기를 조금 하시는 거예요. 제가 보니까 저 가스레인지 쓰시는데 이 부분 이렇게 바꾸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라고 이제 먼저 내가 칭찬해서 도움을 받았다 내가. 아 내가 많이 배웠고 받았으니까 저도 팁 하나 드릴까요? 이러면 뭐라 그럴까? 얘기해 보세요 그러죠. 그럼 얘기를 들으려고 그래요. 본인이 이제 하나 받았으니까 기분 좋으니까 그러니까 준 거지 내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한테 칭찬했다는 얘기가 오히려 내가 받은 게 아니라 준 거야. 기쁨을 준 거야. 자랑을 했고 했잖아. 그러면 이제 그 사람도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거든요. 그게 가장 보편적인 사례예요. 칭찬을 해서 내가 도움을 받았다. 그럼 이런 거죠. 우리가 이제 그 플랭클린 효과라 그래서 그 정적에게 작은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. 뭐 자료를 하나 빌려달라는 둥 하찮은 거야. 그리고 고맙잖아요.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어 이렇게 도와줬어. 그러면 호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사람들은 이게 도와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. 이타적인 걸 좋아해요.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도와줬다라는 이걸 이제 인지 부조화라 그러는데 그런 게 일어나요.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서 감사합니다.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행위예요. 나를 도와준 거잖아요. 그 정도는 정보는 줄 수 있잖아.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? 너무 괜찮다. 그럼 이거 안 알려준 사람 없거든. 인터넷 샀어요. 그러면 뭐라고 검색하면 돼요? 잘하셨어요. 감사합니다. 저도 한번 이거 구입해서 해보고 싶고 주변에 알려주고 싶어요. 감사합니다. 저도 이게 도움을 받았으니까 저도 팁 하나 드려도 될까요? 하는 순간 네 그러지 됐어요 하는 사람 없죠. 바빠요 하는 사람 없거든. 자연스럽게 내가 말할 시간을 버는 거지. 저도 팁 하나 드릴게요. 이거를 제가 생각 못했어요. 그러니까 제가 도움 받았으니까 저도 뭐 하나 알려드릴 게 있는데 그러면 네 알려주세요 이런다고 기꺼이 열이면 열 다 그럴 거예요. 그러면 이제 그때 살짝 던지는 거죠. 그 사람이 받든 안 받든. 그런 식으로 하면 시간을 좀 낼 수 있고 그 관건은 어떻게 칭찬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. 계속 훈련을 하셔야 돼. 이 집에 와서는 굳이 내가 거기서 처음에는 내가 팁 하나 드릴 게 안 하더라도 계속 훈련을 하는 거야. 칭찬거리를 계속 찾아야겠죠. 들어와서 보니까 뭐 앞에 신발 정리가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. 여기 보면 아무리 인테리어가 좋아도 신발 정리가 엉망인지 보면 참 안타까운데 깔끔하셨어요. 읽으면 그래요? 이렇게 한다든가. 뭐 하여튼 창문이 깨끗하네요.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 봐요. 관리해도 이해된다든가 아니면 뭐 커튼이 예뻐요. 뭐가 예뻐요. 뭐 하나라도 찾아야겠죠. 그죠? 그런 부분들. 그래서 좀 배우고 싶다는 둥, 알려달라는 둥.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제 도움을 받고 기꺼이 도움을 받고 그러면 좀 도와드리고 싶어요. 이렇게 가는 방법. 이 가장 보편적인 부분이에요. 어떻게 도움이 되셨어요? 감사합니다.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. 카카오톡에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.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.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.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.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. 아래쪽에
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?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. 바로 다운됐죠?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.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.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.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.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